오늘은 세 번째 의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GP를 통해서 다른과 스페셜리스트 보는 거, 리퍼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리퍼럴은 뭐냐면은 내가 GP가 아닌 타과 전문의를 외래 진료를 받고 싶을 때 소견서 같이 레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레터를 저희가 리퍼럴 레터라고 불러요. 이 리퍼럴 레터가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메디케어 룰이거든요. 메디케어 법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그 전문의를 본 거에 대해서 메디케어를 환급을 받으려면은 그거의 필수 요건이 GP가 연결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환자가 GP가 봤을 때는 뭐 이 전문의를 안 봐도 되는데 내가 보겠다고 계속해서 우겨서 내가 혼자서 가서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너의 주치의가 필요한 거라고 안 했는데 혼자서 알아서 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메디케어 환급을 줄 수가 없어 사비로 해결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주에서 다른과 전문의를 보시려면은 공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사립으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공립은 말 그대로 퍼블릭 호스피탈이고요. 메디케어 세금을 내고 있고 메디케어가 있는 환자분들이 공립병원에 가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따로 드는 비용은 없어요. 공립병원에 갈 때는 무조건 GP 레터가 있어야 됩니다. 공립병원을 근데 가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공립이고 비용이 안 들다 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급한 거 위주로 봐주겠죠. 그래서 내가 불편하지만 막 죽는 병이 아닌 거, 예를 들면은 무릎에 연골이 찢어져서 아파요, 매일 걸을 때마다. 그런데 그거는 죽는 건 아니고 그냥 불편한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무릎에 뼈에 암에 있는 환자랑 비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위중도가 낮아서 등급이 낮아지면서 웨이팅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1년 이상을 기다리게 될 때도 있어요. 또한 공립 기준은 아무래도 인력이 딸리고 환자는 많기 때문에 각과 외래에서 받아주는 기준이 뚜렷합니다. 어떤 분들은 백내장 때문에 안과에 레퍼럴을 보냈는데 공립병원에서 그 편지를 그냥 저희한테 돌려보내고 리젝트했어요. 그 이유가 아직 환자분 시력이 몇 이상이라서 눈이 아직은 너무 좋기 때문에 공립에서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왔어요. 그럼 환자는 백내장 있으니까 뿌옇게 보이고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공립병원에서는 아직 눈이 괜찮다는 이유로 봐주질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까다롭고, 또 코로나 이후로 더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의료 인력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점점 더 웨이팅이 길어지고, 시드니 같은 경우 제가 어떤 환자분을 막 응급이 아닌 거지만 어쨌든 언젠간 전문의를 봐야 하는 그런 컨디션으로 제가 레퍼럴을 보냈는데 이렇게 레터가 돌아와서 지금 퍼블릭 병원 인력이 너무 딸리기 때문에 카테고리 1, 완전히 응급이 아닌 환자들 레터는 아예 프로세싱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GP 니들이 너의 환자들 알아서 잘 봐줘라, 이런 식으로 레터가 왔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가 오래 걸리고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또 공립병원에서 외래를 본다면은 내가 꼭 그과 전문의를 보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그 특정 과의 컨설턴트, 전문의 이름으로 외래 클리닉을 돌리고는 있지만 각각 여러 방에서 의사들이 그분 밑에서 일을 하면서 전공의도 있고 인턴도 있고 뭐 주니어 닥터도 있고 다 있어요. 다 같이 방에서 각각 보고, 물론 뭐 다 보고서는 그 전문의랑 다 상의는 하긴 하겠지만 내가 막 1년을 기다려서 이 사람을 보러 갔는데 내가 그날 보는 거는 그 사람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은 프라이빗으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프라이빗은 말 그대로 사립병원 또는 각각 전문의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클리닉을 한국에서처럼 개원을 해가지고 자기 클리닉을 갖고 있는 경우예요. 프라이빗에 가게 되면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은 초진이 한 200에서 300불 정도고 거기에서 한 80불 정도 메디케어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세요. 돈을 내지만 웨이팅이 비교적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의사를 지정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어느 병원인지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환자가 돈을 내고 보기 때문에 좀 레퍼럴이 훨씬 더 릴렉스 돼요. 뭐 거절하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어지간해서는 GP가 레퍼럴 해서 이러이러하니까 봐달라고 레터 쓰면은 거의 다 웬만하면은 봐주세요. 공립은 안 봐주는 것들도. 프라이빗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사실 내가 뭐 GP 레퍼럴 없이도 볼 수 있기는 해요. 내가 메디케어 환급을 아예 안 받겠다, 100% 내 사비로 따겠다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긴 한데 이래저래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레퍼럴 없으면은 예약을 안 잡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GP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 우선은 쌉니다. 훨씬 싸요. 한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선 전문의를 보려면은 한 200, 300, 400불 정도까지 내기도 하는데, 아이가 만약에 중이염이 걸렸어요. 한국 같으면은 애가 귀 아프다 그럼 바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려면은 한 2, 300불 들기 때문에 매번 아이가 아플 때마다 가면은 그 비용이 꽤 되겠죠. 그런데 아이가 중이염에 걸렸다고 매번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아이가 중이염이 걸렸으면은 가정의 GP가 보고 아이가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면은 주겠고, 아니고 지켜봐도 되면은 지켜보겠고, 이렇게 저희 선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전문의를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제 그럼 전문의를 보냐고요? 뭐 아이 엄마가 애가 많이 아파하거나 걱정되는데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내줘, 이렇게 하면 저희가 레터 써드리기도 하고요. 보통은 히스토리가 다 있기 때문에 아이가 같은 병으로 많이 오는 것 같으면은 이쯤 되면 혹시 귀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문의 보자, 이렇게 저희가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방금 얘기한 것과 연결돼서, GP가 나의 모든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 나의 건강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환자들이 사실 살면서 내가 언제 무슨 검사했고 언제 무슨 과 전문의를 만났고 이런 거를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물론 엄청 꼼꼼해서 자기 막 히스토리를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꼼꼼하게 정리해서 들고 다니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처럼 GP가 없는 나라처럼 내가 뭐 이비인후과도 갔다가 소화기과도 갔다가 심장과도 갔다가 이러면은 그 각각 본 의사들의 이 모든 게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의사가 내가 뭐 작년에 뭐 수술했던 거 이런 거 다른 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런데 GP는 내가 리퍼를 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한 전체적인 픽처를 알고 있어서 그런 게 훨씬 더 관리를 하는데 환자에게도 좋고 의사에게도 편합니다. 언제 유방암 검사가 필요한지, 언제 자궁경부암 검사가 필요한지 이런 거 일일이 환자분들이 기억 안 해도 다 GP가 보고 있으면서 리마인더가 있어서 저희가 때되면은 다 얘기를 해드려요. 또한 보통 GP들은 가족을 다 보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도 보고 엄마 아빠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그래서 그 가족들의 모두를 되게 장기간 보고 있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커요. 어떤 분들은 은퇴할 때까지 뭐 3대 4대에 거쳐서 보기도 하세요. 제가 일하는 지역에서는 최근에 오래 일하셨던 GP 두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 은퇴하면서 그분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오면서 굉장히 많이 슬프고 아쉬워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나 아기 때부터 그분을 계속 봤는데 나 이제 어떡하냐고, 이제 누구 보지? 막 이러면서 오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만큼 이제 호주에서는 GP가 가정의로서의 역할이 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중이염 얘기를 계속 예를 들어보자면은, 아이가 자라면서 엄청 자주 아프기 때문에 사실 엄마가 매번 이 아이가 언제 중이염 걸렸었고 항생제 몇 번을 먹었고 어떤 항생제 먹었고 이런 거를 다 기억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또 중이염으로 내원을 하면은 그동안 기록을 쭉 볼 수 있기 때문에 몇 월에 와서 어느 쪽 귀가 아팠고 항생제를 뭐를 먹었었고 항생제 한 번으로 끝났는지 항생제 두 번째 바꿔서 치료했는지 이런 거를 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를 하기가 쉽고, 이제쯤이면 아이가 그로맨 수술, 귀에 그 튜브 넣는 수술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저지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하면서 그 전체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은 중이염으로 그냥 치료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쭉 히스토리를 레터에 써줘요. 작년 8달에 오른쪽 귀가 아파서 내원했고 이때 뭐 어땠고 뭐 고막이 뚫렸었는지 안 뚫렸었는지 항생제는 뭘 줬는지 항생제 일주일 먹었는지 2주일 먹었는지, 그래서 저는 그걸 쭉 써줘요. 언제 중이염, 언제 중이염, 언제 중이염, 무슨 약, 무슨 약 이렇게 쭉 써서 레터를 보면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딱 보고 아 이만큼 많이 있었고 이 정도 했구나 이러면은 이제는 그로맨 수술을 해야겠다 이러고 수술을 바로 잡아주죠. 그러면은 GP 시스템의 단점도 있겠죠. 물론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내가 어느 과를 가야 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GP를 만나서 레터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내가 내시경을 할 때가 돼서 내시경 전문의를 봐야 되는데 그냥 대장 내시경을 바로 잡으면 좋겠지만 GP를 만나서 내가 또 레터를 받고 그 다음에 소화기내과 보고 이런 귀찮음이 물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GP를 찾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좋은 GP 또는 나에게 잘 맞는 GP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약간 방황하면서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면서 나에게 맞는 GP를 못 찾아서 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시게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또 GP들 실력이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물론 어느 과나 그래요. GP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의료과도 마찬가지지만 실력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은 이렇게 병원 웹사이트 같은 데 보시면은 의사들 프로필이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 언제 의대 졸업했는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이런 거, 뭐 몇 년 의사 생활 했는지, 어디 어디서 일했는지 이런 게 다 상세히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하고 오시기도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GP가 자꾸 이동해요. 뭐 내가 보던 의사가 없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환자분들한테 종종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GP가 자주 이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 우선은 전공의들입니다. 전공의는 레지스트라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아직 GP 전문의가 되기 전에 수련 과정을 겪고 있는 전공의입니다. 이 전공의 수련 과정 중에서 병원을 2개 이상 일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병원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레지스트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병원들은 굉장히 이렇게 클리어하게 병원에 아예 써줘요. 이 닥터는 레지스트라다 이렇게 써주는 병원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굳이 막 전문의가 아니라 전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으니까 굳이 막 그렇게 클리어하게 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환자분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의사 이름 밑에 보통 이제 퀄리피케이션이 쭉 있잖아요. 마지막에 FRACGP라고 써있을 거예요. 여기서 RACGP는 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 GP 학회입니다. 그리고 F는 Fellow예요. 그러니까 Fellowship, 전문의 시험을 다 패스를 해서 전문의가 된 사람들은 FRACGP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름 뒤에 요게 붙었으면 어쨌든 전공의가 아니고 전문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수적으로 이동하지는 않겠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대부분 GP들은 이렇게 연봉이나 월급을 받는 셀러리 닥터가 아니라 개개인인 각자 사업자 번호 ABN을 가지고 있는 서브컨트랙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는 월급도 없고 각자 자기가 자기의 보스이기 때문에 일하는 병원과 수익을 나눠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각 GP들은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에서 일부를 병원이 가져가고 일부를 내가 가져가요. 그렇게 스플릿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계약에 묶이지를 않아요. 대부분 GP들은 그냥 2주에서 4주 정도만 미리 그만둔다고 노티스 주면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호주에서 지금 GP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특히 여자 GP, 여자고 풀타임인 GP들은 어디서든지 환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뭐 더 좋은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의사가 갑자기 그만뒀다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은 구글에 이름만 딱 이렇게 검색하면은 정말 0.5초 만에 다음 병원 어디 있는지 이렇게 금방 딱 나와요.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할 때 사실 뭐 솔직하게 이분 이제 여기서 일 안 하고 저 병원 갔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사실 좋기는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를 잃어버리면은 수입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 환자에 대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경우도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전공이 1년차 때 일하던 1년 일하던 병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일하던 지역에 한국인 여의사가 많이 없어가지고 한국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1년 끝나고 제가 2년차로 넘어갈 때는 제가 수련 과정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을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 사실 뻔히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저 찾으시면 안 알려줬대요. 근데 그냥 몰랐다라고만 얘기하면 더 좋은데 나중에 제가 들으니까 데스크 직원들한테 그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대요. 환자분들이 다 찾아오면은 썸머는 더 이상 일 안 하고 다시 뭐 대학원 공부하러 갔다 그래서 일 이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말만 믿고 제가 진짜 더 이상 일 안 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구글 검색하면은 제 이름 바로 찾거든요. 한 번은 네이버 검색했는데 잘 안 나왔다고 그런 분도 있었는데 네이버 말고 구글로 검색하시면은 의사들은 어디로 이동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막 말 안 해주고 몰래 가려는 건 아닌데 또 어떤 병원들은 처음 계약서에 써 있어요.
환자들한테 어디로 간다고 얘기 못하게 하는 그런 항목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간다고 말을 해주고 싶어도 그러면은 계약상으로는 환자들을 좀 빼돌린다 해야 되나?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어서 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이 없이 없어졌거나 더 이상 그 병원에서 일 안 한다고 하면은 구글 검색하시면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뭐 은퇴하거나 다른 나라로 가지 않았는 이상. 다음 세션에는 왜 호주에서 지금 GP가 이렇게 부족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거 말고도 궁금하신 토픽 있으면은 여기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